안녕하세요. 동안진모 PT팀입니다. 네, 오늘은 전 영상에 이어서 기존 빨대를 이용한 시술 방법과 동안직모 도구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듭 만드는 교육 영상이 아니므로 매듭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동안직모 1번 채널부터 6번 채널까지 구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매듭을 지어서 빨대에 고정하는 방법인데요. 네, 스킬바늘과 빨대를 따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모발에 고정할 때도 또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죠. 영상이 잘 보이도록 화면을 당겨 보겠습니다. 네, 고객님 모발에 매듭 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번은 매듭 한 번을 지어주고 다시 한번더 지어주기였고요. 또두 바퀴를 한 번에 돌려서 매듭을 지어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때 매듭을 지어주고 손으로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바퀴를 돌려서 시술을 하려고 보니 길이가 상당히 짧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발의 길이가 12cm 정도 되는 모발이거든요. 엄마들의 커트머리 정도 길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스포츠 같은 경우는 5cm 정도 많이들 자르시죠. 그리고 4, 5cm가 가장 예쁘고요. 그리고 가위 커트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길이가 7cm 정도 좌우로 많이 자릅니다. 지금 12cm인데도 불구하고 두 바퀴를 손에 돌렸더니 좀 불안정하게 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빨대로 매듭을 만들어서 고인이 모발에 고정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동안직모 매직 나팅 기구를 이용해서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스킬과 빨대를 이용한 매듭 만드는 방법보다 3분의 1 정도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네, 현재 모발 길이가 9cm 9cm 정도 됩니다. 정도인데 제가 조금 더 잘라보겠습니다. 보통 남자분들 가위로 자른 머리 같은 경우는 5cm에서 7cm를 많이 자르거든요. 스포츠로 자르실 경우는 3, 4cm 정도도 자르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7cm를 잘라보겠습니다. 고객님 모발에 매듭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쪽으로 밀어주고요. 두 바퀴를 돌렸습니다. 동일한 곳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곳에 매듭이 지어진다는 거죠. 이 도구에 두께만큼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듭이 똑같은 곳에 떨어진다는 거죠.